안녕하세요. 마마송송입니다. 오늘은 매경에서 집필한 월드 이코노미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젊어진 시니어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매일경제신문에서는 월드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뭇 궁금하였던 참이었습니다. 매경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집단적인 국민보고대회를 열 수는 없게 되었다는 소식을 주었고, 그러나 마침 책이 출간돼서 서둘러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매일경제신문 국민보고대회팀이 구성한 내용으로서 여러 협력기관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월드 세대에 관한 연구조사 결과를 보다 심층적인 요소로 다루고 있습니다. 월드 세대란 65세부터 79세까지 연령층을 정의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은퇴한 이후의 연령층이고, 그러나 100세 시대를 향한 이 시대의 요일들은 늙지도 젊지도 않아서 많은 생산적인 분야에서 종사하기도 하고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는 집단이기도 하다는 평가입니다. 이 책의 첫 페이지에는 요일도 없으면 선진국 클럽 진입 어렵다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이고 또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전 세계 중에서 7개 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클럽 명칭이 바로 3050 클럽이라고 하네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가입되었다고 하고요. 그러나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추세이고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도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이 될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현상의 해법을 율도에서 찾아 그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화두가 되었던 정년 연장 나이에 대하여 젊은 층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반대 목소리도 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고령화 추세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젊은 노인층, 즉 욜드 세대의 활용이 바로 선진국 클럽으로 들어가는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욜드 세대가 주도하는 이상적인 경제 상태를 욜디락사라고 칭하고 있고, 욜드의 힘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전에 강한 모델 구축도 매우 필요하다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빠를수록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인구뿐만 아니라 세계 인구 구조도 비슷하게 진행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필요성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월드 세대는 과거 우리나라의 성장기에 지대한 영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경제 기반을 세운 데 투입된 세대들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현재 월드 세대의 경제활동 고용률은 40.1%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경제 인구 현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월드에 관한 오해로는 노인은 사회적인 민폐이다, 노인은 부양의 대상이다, 또 나이가 들면 창의력이 떨어진다, 노인이라면 청년 일자리가 준다, 또 노인들은 돈을 안 쓴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자리에 관한 연구 결과만 보더라도 노인 고용과 청년 고용이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로 시너지 효과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위에 여러 요소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욜드에 관한 오해성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욜드 시장은 욜드 프렌들리, 욜드 헬스케어, 또 욜드 엔터테인먼트, 또 욜드 매니지먼트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빅데이터와 글로벌 현장서 뽑은 2019년도 욜디락스 10대 트렌드를 통해서 좀더 세부적인 욜드의 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선 드라마 시청하는 콘텐츠 소비자에서 콘텐츠 생산하는 스타로 변화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욜드의 취미 순서로는 음악, 글, 독서, 연기, 미술, 사진, 노래, 공연, 콘서트, 체험, 박람회, 영화, 전시회, 커피, 게임, 화훼, 요리, 드라마, 댄스, 맥주, 와인, 크리에이터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도에는 글과 독서가 1순위였었고 음악이 여섯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없던 분야가 연기 분야로 바로 2019년도에 세 번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트렌드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적인 것에서 보다 능동적인 활동으로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욜드락스 두 번째 트렌드는
봉사 여행 배움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경향으로 이전에는 봉사 등의 비중이 있었으나 점차 활동적으로 배우고 도전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몸 만들기에 도전하는 율도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건강으로 인한 매력적인 모습을 만드는 것에도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트렌드는 자연스러운 멋과 매력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를 꼽고 있습니다.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 연출과 패션 등에도 열정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며 액티브한 SNS 활동 등을 하는 율도의 생활 패턴이 눈에 들어옵니다. 패션 모델 등으로도 활동하는 시니어들이 많은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트렌드는 IoT로 진화하는 율도 용품을 들 수 있겠습니다. 율도 나이에 맞는 기구들의 발달을 보인다는 것으로 이 책에서는 덴마크의 보청기 산업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네요. 말하자면 일반적인 보청기에서 맞춤형 보청기로 제작하여 보다 편리하고 자연스러운 생활이 되도록 산업화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트렌드는 율도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수요를 캐치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연령대의 율도 세대이지만 모두가 똑같은 니즈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차이를 인정하고 세밀하고 관찰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나 도구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율도 세대의 주거 환경에 대한 데이터에 의하면 일반적인 생각이 바뀌어감을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전원주택을 선호하고 자연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나이가 든다고 해서 무조건 전원생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것이 비중 있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살던 집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전원주택으로 이사하여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는 율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자신의 익숙한 생활 범주가 더 안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율도 서비스의 영역이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가족이나 자녀보다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로봇 강아지가 노인층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발표도 보셨을 것입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외로움과 고독감을 더 느끼게 되므로 반려동물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고 또 그래서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보고 필요한 물품의 개발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트렌드로는 킬러 상품에 관심을 주라고 합니다. 율도 세대 생각을 읽으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이나 어르신 용품이라고 하면 매출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호칭이 우대한다는 의미보다는 늙음으로 통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품 매장 등에서는 율도 세대의 감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열 번째로는 검은색 세단보다 콤팩트한 SUV로 율도의 관심이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젊고 활동적인 생활 패턴을 원하는 율도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자동차 광고에 보면 검은색 세단이 아니고 발랄한 이미지를 주는 자동차로 액티브하게 여가를 즐기는 시니어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율도 세대 생활의 변화에 주목하는 광고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네요. 이 책에는 이미 율도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사회 시스템에 대하여 나라별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케어팜은 노인복지와 연계된 프로그램으로서 율도 인생에 있어서 정부와 함께하는 힐링의 프로젝트로 소개되어 있고 덴마크 헬스케어 산업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핀란드의 IoT로 활용한 율도 홈케어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첨단 기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율도 세대의 복지에도 기여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율디락스와 세 마리 곰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율디락스라는 소녀가 숲속을 헤매다가 작은 오두막을 발견하고 들어갔는데 식탁의 음식 중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죽을 먹게 되고 거실의 의자 셋 중에 자기의 딱 맞는 의자에 앉았다가 침실에 들어가서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푹신하지도 않은 자기 알맞는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율디락스는 적당하다라는 의미로 구전되어 왔다고 합니다.
욜드의 특성을 연구하고 살펴서 세분화된 맞춤형 전략에 따른 다양한 프로젝트가 필요해 보이고 그러한 모든 설계들이 첨단 기술을 탑재하여 세계적으로 향하는 우리나라의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이기도 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생활이 좀 더 활성화되어서 모든 세대와의 통합이 잘 이루어지게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남아송송이었습니다.